안녕하십니까, 장 감독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제품 패드예요, 패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제 나이자 HD800. 이 올해 오리지널 패드가 이렇게 스폰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 스폰지로 되어 있죠. 이 패드 자체가 그 주는 견고함은 제법 있는데, 이 패드가 이제 노후되면 금방 이 부스러진다는 말도 있고. 제가 그 커뮤니티들 이런 데서 많이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제나이저 이 패드를, 이 스폰지 패드를 지금 제가 오늘 주문한 한달 만에 왔습니다. 한달 만에 도착했는데, 요런 약간의 가죽 재질, 요런 재질로 바꿔주면 굉장히 그 소리가 더 단단해지고, HD800의 약간 단점인 너무 큰 공간감에서 오는 저음의 양감 부족,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커버링 쳐준다고 그래서, 저는 아주 비싼 걸 사지는 않았고요. 저는 이것도 한 8만 원짜리도 있고 6만 원짜리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2, 3만 원대로 이걸 한번 구입해 봤습니다. 기본 재질과는 굉장히 좀 다르고, 기본 재질이 좀 이렇게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느낌이라면, 얘는 좀더 이렇게 많이 막혀 있는 느낌입니다. 100% 가죽은 아닌 것 같아요. 가죽을 사길 바랬는데 가죽은 비쌉니다. 저는 가죽은 아니고 아마 이게 플라스틱 가죽이 아닌가, 그 인조 가죽이라고 하죠. 그런 류의 종류가 아닌가. 대신에 그 촉감은 좋네요, 아주. 귀에 닿는 촉감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오리지널로 다시 한번 음악을 들어보고, 교체된 약간 더 단단한 재질, 요 재질로 들어봐서 실제 음질의 변화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20에 이렇게 USB로 빼가지고 12 마스터로 해서 이걸 다시 또 SP200으로 THX 칩이 달려있는 SP200으로 다시 소리의 고음 부분을 더 확장시키는 앰핑을 해서 HD800을 지금 들었습니다. 방금 들었어요. 교체를 하지 않은 나름 순정 상태죠. 역시 청아하고 아름답고 굉장히 공간감이 크고 뭐 고음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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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고 일단 저음은 약간 뭐랄까요? 단단한 정도? 하지만 저음이 부각되지 않는 그런 상태죠. 사실 이렇게 SP200 같은 걸로 연결 안 하고 바로 12 마스터라 들으면 어느 정도 보완은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고음도 놓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앰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교체를 해볼 건데, 이걸 한번 띄워볼게요. 아마 이게 손으로 띄워질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어떻게 안에가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한 손으로 지금 제가 카메라 들고 촬영하느라고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내부 재질은 그리고 안에 여기 디퓨저 같은 개념이죠. 이렇게 뭐 일단 보호천 이렇게 돼 있고 내부 드라이버가 이렇게 있네요. 제나이저 HD800입니다. HD800의 드라이버 부분. 자, 요거를 지금 이제 연결을 시킬게요. 아, 새로운 패드죠. 새로운 패드. 좀더좀 패드의 재질이 가죽은 아닙니다. 가죽은 아니고 좀더 밀도감이 높아요. 이 오리지널보다 이 부스러지는 이런 느낌보다는 더 밀도감이 있는 패드로 지금 교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연결해서 들었고요. 자, 두 개의 차이점. 실제 패드의 밀도감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른 음질 성향이 바뀌느냐. 전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 참 테스트하는 것 중에 잘 모르겠는 게참 많은 게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이걸 뭐 리뷰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패드가 새 거라서 귀에 닿는 느낌이라든지 확실히 좀 쓰던 거와 새 거와의 느낌 때문에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솔직히 양감의 변화라든지 베이스의 변화는 못 느끼겠어요. 이거 가죽으로 쓰시는 분들은 그거 실제로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 패드로 인해서 음질의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음질이 아니고 이제 음색이 변한다 그럴까요? 아니면 좀 밀도감이 변한다 그럴까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패드의 변화가 듣는 소리를 변화시킨다는 거는 믿고 있는 편이고 또 그게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차이는 그다지 나지 않는다. 아무래도 얘도 리얼 가죽이 아니라서 그럴 수 있다 정도고요. 다만 기분은 좋다. 새 거라서. 요 정도.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사실은 이런 패드의 변화보다도 더 질적으로 빨리 변화시키는 방법을
뭐 방금도 테스트했지만 알게 된건 뭐냐면 그냥 12 마스터에 직결하면 소리가 달라져요. 지금 아까 방금 들은 거는 12 마스터에서 뒤로 XLR로 빼가지고 고음역이 굉장히 풍부하게 살아나는 이 SMSL SP200으로 연결해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음역은 살아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저역이 충분히 뭐 다시 보강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원래 중역이 단단한 그냥 12 마스터에 바로 직결해서 들으니까 바로 뭐 음질 차이가 있습니다. 패드 이거 변하는 것보다 이거 차이로 느끼는 것보다 앰프의 성격에 따른 음질이라든지 음의 어떤 그 질감, 그 다음에 고역, 중역, 저역의 어떤 그 서로의 그 중량 차이들 아니면 그 소리의 어떤 그 성향의 차이들이 앰프로 인해서 바로바로 이제 표현이 돼요. 얘는 고음역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답답할 수 있는 소리가 좀 나는 대신에 단단한 중역에서는 굉장히 좋은 앰프 성능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이걸 앰프로 바로 쓰는 일은 별로 없고요. 그냥 DAC로만 써서 얘를 이렇게 연결하거나 얘를 이렇게 진공관 앰프로 연결해서 쓰는 그런 경우로 많이 써요. 하지만 가격대가 꽤 있는 DAC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이제 신뢰하는 편인데 지금 얘가 갖고 있는 그 헤드폰 앰프로 바로 다이렉트로 여기 보면 DAC로 쓸 거냐 헤드폰 앰프로 쓸 거냐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DAC로 쓸수 있고 위로 올리면 바로 이렇게 헤드폰 앰프로 쓸수 있어요. 지금 헤드폰 앰프로 들으니까 중역이 보강이 되고 또 저음도 좀더 단단해지고 확실히 그 헤드폰의 그 약간의 약점들을 얘가 보완을 해줍니다. 이게 더 올바른 선택인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차라리 그런 선택을 더 추천드릴 수 있는 거고. 한 가지 또좀 특이한 건 뭐냐면 HD800이 굉장히 저항이 좀센 헤드폰인데 볼륨을요. 얘도 힘이 좋은 헤드폰 앰프거든요. 힘이 좋은데 보통 한이 정도에서 끝나는데 중간에서 얘는 거의 뭐 80%? 여기까지 갑니다. 들을만하게 들으려니까. 거의 뭐 끝단까지 간다고 보는데, 대단하죠? 엄청난 힘을 필요로 해요. 자, 그래서 결론. 기분이 좋더라. 바꾸니까. 물론 가죽으로 바꿨을 때더 단단해질 수 있는 요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가죽으로 바꾸지 않았고, 굳이 8만 원 정도 돈을 들여서 가죽으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이 정도로 그냥 저는 만족하려고 하고요. 이것보다는 앰프의 성향을 조절함으로써 훨씬 얻는 이득이 더 많다. 내가 만약에 어떤 그 좋은 헤드폰을 갖고 있고 그 헤드폰의 성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그거에 상응되는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앰프를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빠른 방법이다. 이 패드를 바꾸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미미한 변화, 아주 큰 변화라기보다는 변화는 있겠지만 그 미비한 변화에 10만 원 이상을 쓴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돈을 헤드폰 앰프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저는 이걸 패드 바꾸는 걸 추천해요.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바꿔서.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장감독이었습니다.